오늘은 조금 변칙적인 기술인데요. 딴죽과 더불어서 백스핀 블로우라고 하죠. 네, 맴돌려 손등치기인데요. 이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깐죽 노수민군. 이 각각의 기술들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건 이 기술을 같이 썼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딴죽은 발바닥 안 장심으로 상대방의 발목 바깥쪽 혹은 안쪽을 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마주서 있을 때 덜미를 잡고 상대방을 넘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손을 활용하기 위한 페인트 모션이나 혹은 상대방의 발목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수입해서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역할로서의 딴죽의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올 때 상대방의 중심을 하면 그 수입을 해주면 상대방이 이렇게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능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린 후에 상대방이 중심이 무너뜨려지면 바로 따라가서 바로 돌면서 손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다가 상대방의 중심을 놓고 따라가서 바로, 네, 상대방의 얼굴에 이렇게 백스핀 블록으로 손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깐죽 노승인군. 네. 이 기술을 오늘 한번 배워봤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딴죽은, 네, 유용한 기술이라고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기술이 아예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택견에 맴돌리기라는 그 기술이 있고, 맴돌리기를 따로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넓은 범위에서, 네, 이 기술로도 손등치기라는 기술이 있고 활기 뿌리기라는, 네, 기술이 있는데, 네, 반드시 택견 기술이라고 해서 그 정석으로만 쓸 수는 없는 거죠. 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맴돌려서 손등으로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헌스의 포텐션에서는 현대적인 격투 기법 혹은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네, 연습하고 쓸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조금 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약간 응용기 같은 거죠. 그렇죠.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저한테 해볼까요? 해보는 시간이고. 아, 그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발로 중심을 무너뜨려주고, 그렇죠. 이때 거리 조절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딴죽을 하고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리면, 네, 물론 뭐 이렇게 백스핀 엘보로 때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손등이니까 조금, 네, 수입을 하고, 네, 살짝 거리를 벌려주면서 때릴 때 좀 더, 네,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발을 놓는 위치가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네, 시작. 치고, 그렇죠. 네, 그때 수입을 한 다음에는 축을 최대한 빨리 돌리면서 때려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크! 오케이.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더 빠르게 돌면서 툭.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아, 그렇죠. 자, 어때요? 도는 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도는 게 어렵죠. 도는 게, 네, 자꾸 중심이 딴죽을 치고 이렇게 돌려고 하니까 앞쪽으로. 그렇죠. 모든 연속 기술을 할 때는 첫 번째 기술을 한 후에 발을 놓는 위치가 중요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 섰을 때 상대방의 발목을 수입을 했으면 이건 페인트 모션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죠. 네. 네, 그러니까 걸리든 안 걸리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지만 수입이 정확한, 딴죽이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들어갔을 때 더 훨씬 효과적이겠죠. 왜냐면, 네, 상대방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다음 동작이 멈춰질 테니까.
그쵸. 네. 근데 만약에 그 딴죽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게 네. 페인트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놓고 빠르게 발이 돌아가야죠. 한 번에. 네. 그래야 바로 빈틈 그 틈 없이 기술이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딴죽이 들어가서 놓고 돌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이 놓고 돌리는 게 한 동작이 됐을 때 한 기술처럼 한 템포의 기술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하나, 놓고, 놓고,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놓고 발이 같이 오면서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수입했으면 그 자리에 픽스한 상태에서 몸을 돌려서 때리는 거예요. 상체만. 먼저, 그렇죠. 오, 지금 맞을 뻔 했어요. 아까운데. 자, 다시 한번. 준비. 하나, 하나, 그렇죠. 어때요? 약간 네. 약간 제가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좀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체가 흔들렸어요. 네. 아 네네네. 놓고 하체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이 허리가 돌아가는 힘으로 때려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거예요. 조금만 한 번만 더 멋있게 해볼게요. 네. 돌아서 치고 또 어때요? 손에 실리는 힘이 많이 아픈다. 네, 제 손은 특별한 손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지금 아까보다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졌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반대쪽으로 알아보기 쉽게 상대방의 중심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는 찰나 혹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을 들어서 스태핑을 할 때 발이 위에 들렸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찰나에 쳐주는 게 딴죽은 가장 효과적이고요. 만약 이렇게 딴죽이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상대방의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타격을 갈 수가 있고 혹은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발을 자꾸 거밀어줘서 상대방의 신경을 밑으로 떨어뜨린 후에 네, 페인트로 상대방의 발을 건드리지 터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려주고 바로 네, 위를 공격하는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딴죽과 함께 쓸 수 있는 네, 백스핀 블로우 그러니까 택견에서는 맴돌려 손등치기 기술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견주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네, 또 여러분들의 공격 옵션 중에 하나로 네,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